이번 달 27일에 있을 국민의당 전당대회 당권 경쟁이 안철수, 이현주, 정동영, 천정배 이렇게 네 분 후보가 출마해서 치러지게 됐습니다. 어제는 공명선거 선포식, 후보자 기호 확정, 그리고 또 TV토론까지 펼쳐지면서 후보들은 이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을 했는데요. 후보 중 한 분이시죠.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국회에서 또 공명선거 선포식을 하셨고 기호도 받으셨는데 3번 받으셨어요? 예. 네, 우리 국민의당이 3번인데 네. 기호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정동영 의원께서 왜 당대표가 되셔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광주 그리고 전남 청취자분들께 이야기를 해 주시죠. 국민의당이 무너진 것은 무능 때문입니다. 예, 무능의 시대를 끝내고 문제 해결 능력의 시대로 가야 살아납니다. 아, 문제 해결 능력은 경험과 경륜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안철수, 이현주, 천정배 세 분도 지금 대표 후보로 이렇게 출마를 하셨는데 그분들과의 우리 정 후보와의 어떤 차이점이라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큰 점이? 개혁입니다. 시대 정신이 개혁이고요. 그 점에서는 천정배 후보와는 같다고 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이제 돌파력은 제가 좀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과거에 5%에 머물러 있던 정당을 제가 당의장이 돼서 10%, 20%, 30% 이상으로 끌어올린 성공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 경험을 가지고 네. 위기에 처한 당을 살려보려고 합니다. 결국은 당을 살리기 위해서 개혁적인 어떤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예. 그렇다면 왜 지금 국민의당 이렇게 한때는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유지했던 그런 정당인데 이렇게 지리멸멸한 그런 낮은 지지율을 현재 국민들로부터 받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누가 밀어서 넘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대선에서 당 스스로 무너졌고 후보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원인을 쭉 보게 되면 근본 원인은 공당 건설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8개월 됐는데요. 창당한 지 네. 12개월째 비상대책위원회를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이제 비정상인 거죠. 공당 시스템을 못 갖췄으니까 힘이 나올 수 없는 거고요. 뭐 직접적인 원인은 대선 패배와 그리고 그 이후에 덮친 조작 사건이 결정적이었죠. 네. 네. 대선 패배와 또 이 조작 사건을 두 가지 예를 들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 두 가지의 중심에 있는 분이 바로 안철수 전 후보가 아닌가 싶기도 하는데 이번에 안철수 전 후보도 대표 출마를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가를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들었으면 좋을 텐데 좀 조급증에 빠진 게 아닌가 싶고요. 네. 어제 TV 토론에서도 이제 말씀하는 걸 들어보면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네. 그런 생각에 갇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급증을 그런데, 지적을 하셨는데 의원님 조급증이라는 예. 게 어떤 부분에 대한 조급증이라고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대선 이제 패배 이후에 뭐 마음의 상처도 있고 뭐 그럴 네. 텐데 좀 길게 보고 호흡을 좀 길게 갔으면 좋을 텐데. 아, 내가 여기서 당에서 빠지면 당이 정동영 당이 돼버리는 것 아니야? 뭐 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네. 또 다시 정치 재개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 하는 네. 그런 조급한 생각을 했을 수 있죠. 네, 정치 재개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조급증 때문에 출마를 지금 안철수 전 대표 후보가 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안철수 전 대표가 출마 선언하면서 했던 말 중에서 이 극 중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뭐 중립이라는 것은 양 극단의 어떤 그 조화를 이루는 걸 중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앞에 극이라는 단어를 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의아해하면서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그 이런 극중주의에 대해서 우리 정동영 의원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선 처음 들어본 말이고요. 이제 구호인데요. 애매합니다. 그 내용이.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들고 나왔던 새정치가 결국 그게 뭔지를 국민들한테 알리지 이해시키지 못했듯이 결국은 애매모호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그 내용을 설명하는 걸 보면 이제 그때그때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극중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이건 방향이 없다는 거죠. 가치가 없고. 그런 점에서 보면 이건 기회주의랑 비슷합니다. 근데 이런 거는 분명히 실패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을 위해서는 극중주의는 택해서는 안될 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기회주의라는 이야기를까지 하셨는데, 그런데 안전 대표는 저희 방송에 출연을 해서 극중지를 좀 설명해 달라는 이야기에 IMF를 극복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선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불성설입니다. IMF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재벌개혁, 공공개혁, 노사개혁, 각 분야의 개혁을 치열하게 추진했고, IMF 극복에 성공했습니다. 개혁 노선입니다. 극중주의가 아니고요. 그리고 햇볕 정책에 대해서 과오가 있다, 공도 있지만 과오가 있다, 이렇게 한안 후보의 발언은 사실상 DJ 노선을 부정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IMF 때는 김대중 노선이 극중주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방금 햇볕 정책에 과오가 있다라고 말했던 안철수 전 대표 발언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뉘앙스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정동영 의원께서도 또 통일부 장관도 하셨고 여러 가지 햇볕 정책을 직접 다루고 또 예. 추진하고 오셨던 분이신데, 안철수 대표가 전 대표가 얘기했던 과오가 있다라는 발언은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 과오가 뭐냐라고 이제 어제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비핵화에 실패했지 않냐. 그것은 뭐 한계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것은 좀쭉그노그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햇볕 정책이 북한을 지원하고 화해 협력이 북한 핵을 만들게 했다라는 아주 얼토당토하는 홍준표 논리 비슷하게 가버리고 이게 됩니다. 사실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은요, 해방 6.25 이후에 최초의 대북 정책입니다. 그동안은 그냥 적대하고 혐오하고 증오하는 그런 거였죠. 무슨 정책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반도의 주인으로서 서로 악수하고 그리고 화해한 다음에 평화를 만들자. 그리고 평화적으로 통일을 향해 가자. 그러니까 6.15 공동선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자. 이제 이게 최초의 사실 통일에 관한 합의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걸 통해서 한반도에서 긴장이 사라지고 평화가 뿌리내리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대해 과오가 있다. 이게 비핵화를 못한 거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김대중 정신을, 김대중 노선을, 햇볕 정책을 훼손한 얘기가 되죠. 그리고 핵 문제는요, 사실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 끝자락에 제가 통일부 장관 할 때, 2005년 9월 19일, 9.19 공동성명, 그 미중일러 남북 여섯 나라가 모여서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 미국은 수교한다, 이런 합의 공동성명을 만들고 그것을 실천해가는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다 폐기 처분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의 한계를 햇볕 정책에다 뒤집어 씌우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모순이 있습니다.